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살다 보면 유독 상대하기가 꺼려지는 인물들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애정을 갖기 힘든 인물들,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한 인물들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소설가 권여선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아름다움과 추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안에 공존한다. 누구에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처와 일상의 균열을 포착해오고 있는 소설가 권여선. 그는 1996년에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8년간의 긴 공백기를 거쳤지만 작가로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편 이후 소설집을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 2008년에는 사랑을 믿다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개성적인 작가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2005년 봄부터 이듬해 가을 사이에 발표된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분홍 리본의 시절. 소설집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특히 인상적이다. 가을이 오면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로라는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27살 늦깎이 대학생으로 우아한 어머니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약홍이 끓는 동안에 대학원생 윤서영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다가 결국 살아있지만 죽은 듯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처럼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고립된 여성들에게서 지리멸렬한 인간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해설을 쓴 김영찬 평론가는 권여선의 소설은 차라리 병리학적 인물 열전이라 해도 될 정도이며, 무엇을 그리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신랄한 자기 해부라고 평한다. 혼돈과 분열로 가득한 인물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지만 작가의 가학적인 태도는 오히려 독자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안에 숨겨둔 괴물이 그저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소설가 권여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처녀 첫 창작집이죠. 네. 예, 푸르른 틈새로 장편으로 데뷔하셨지만 그 뒤에 이제 창작집 처녀치마가 이제 묶여져 나왔는데, 처녀치마의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계란 프라이 꿈은 얘기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 처녀치마 그 표제작인, 네, 그 작품인데요. 그 여성 화자가 꿈꾸는 것 속에서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죠. 계란 후라이 같은 모양의 그런 빈터 속에, 네,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화자에게는 가 닿을 수 없는, 그 사랑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창작집 분홍 리본의 시절이 이제 2년 전에 묶여서 나왔습니다. 2년 전이죠, 벌써요? 네. 예. 그 분홍 리본의 시절을 포함한 7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어요. 이 작품성에 보면 분홍 리본의 시절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연상될 때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축할 만한 그런 이미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설을 읽다 보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인생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삿짐들을 묶은 리본, 분홍색 리본끈으로 묶어진 그 리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홍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로맨틱한 핑크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고, 제목만 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시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분홍은 그런 이제 핑크의 느낌이 아니라
한 평론가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밝으스름하게 골마가는 살의 색깔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은 어떤 흉터, 그러니까 새살이 돋는 그 흉터의 색깔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어진 금 같은 것,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분홍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네. 내용을 갖고 있죠. 네. 소설집 분홍 리본의 시절에 실린 단편들에게는, 단편들에서는 그 로라나 윤서영 등 그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 또 자기 용돈을 벌어오면서 어렵게 그 생활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신 경험, 또 학생들을 가르치신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협소한 편이고 많은 작가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쭉 그 학교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전업적인 연구자 이런 것은 아니면서 그렇게 오래 학교에 머물렀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그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는 사회가 일반 사회하고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거기는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악랄한 모습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지만, 또 문득문득 드러날 때는 어떤 긴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과 그 변화를 이렇게 추적해 나갈 수가 있어서, 그 예전에 알았던 어떤 그 친구나 선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인물 탐구를 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푸르른 틈새로 상상문학상을 이제 수상하시게 되면서 데뷔하셨는데, 그때의 푸르른 틈새와 또 지금의 분홍 리본의 시절에서 푸르더와 분홍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듯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상처라면 그것이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30대 초반, 그러니까 30대에 돌입하면서 쓴 이제 작품이 이제 푸르른 틈새, 굉장히 아직도 살 날이 많고, 그리고 어떤 작은 상처들의 그 더미는 있지만 어떤 희망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의미에서 푸르다라는 색을 아마 제 무의식 속에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30대를 사실 마감하면서 쓴 작품들이 이제 분홍 리본의 시절에 묶여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앞으로의 그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그 흉터가 나에게 어떤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좀 더 과거를 돌아보는 쪽에 무게가 가면서 분홍색이다라는 것이 저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오히려 또 다른 의미를 느껴지는데요. 그동안 권여선 씨의 작품들은 다른 작가들과 함께 묶일 수 있는 공통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김영찬 씨가 해설에 쓰셨지만 불쾌와 외설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평론가들에 의해서 거론될 기회가 좀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한 작가가 처음 등단을 해서 작품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식의 추이가 있고, 그것이 읽혀지면 이제 평론가들 것에 대해서 평을 하고 독자들도 반응을 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작품을 던져놓고 또 한참 못 내다가 또 내고, 그러니까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좀 이렇게 쌓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의 대상이 된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독자를 제가 또 많이 거느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잊혀진 작가다, 그리고 영원히 아마추어다 이런 말들로 이제 저를 위로하는데, 그런 면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는 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별나다고 불쾌하거나 뭐 섬뜩하다, 뭐 외설적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제 작품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크게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상보다는 훨씬 밝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독자분들이나 평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유머러스한 점을 이름 그 명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인공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이를테면 가을이 오면 이를테면 가을이 오면이나 약홍이 끓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또 로라라는 이름 때문에 예, 자신의 어떤 형편과 자신의 외모와 너무도 동떨어진 자기의 주어진 이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틈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권여선 씨와 또 권여선 씨가 아닌 날들로 지내는 수시간 권희선이란 사람 그 두 사람의 예,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네, 그 낙차가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권희선이라는 본명으로 할 때는 훨씬 본색이 많이 드러나고 좀 거칠 것이 없고 독설도 많이 내뱉는 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가 권여선으로 이렇게 호명당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지고 어떤 보호색을 띄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수줍음도 많이 타고 버벅거리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 속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많은 열패감 같은 게 작가 권여선이라는 이름 속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명으로 살 때는 그것이 하나의 피부 같은 그런 것인데 필명으로 있을 때는 그 장신구 같은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호명당하는 자리에 가면 굉장히 기가 죽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실패 경험이라든가 제가 글 쓰면서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회한 같은 게 더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표제작을 비롯해서 그 소설 곳곳에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의 빵을 나누거나 포도주를 나눈다는 의미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음식을 먹는다, 나눈다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 먹는 일상들, 또 그 주종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뭐 와인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 또 선배가 산 우유곽을 선배가 실수로 눌러서 앉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질펀하게 우유들이 흩어지는 장면들, 이런 디테일한 면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 먹는 일들이잖아요. 음식을 뭐 만든다든가 먹는 것은 하루에 두세 번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음식이라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다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 누군가와 그리고 처음 어떤 음식을 먹게 된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음식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기억을 자꾸 복원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러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등장시키고 있고 또 제가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무래도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약홍이 끓는 동안이란 단편에 보면 이제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이제 괴팍한 한 교수가 등장합니다. 또 그 괴팍한 노인을 옆에서 수발하고 있는 순천댁이 등장하고요. 또 그 김 교수의 두 아들 예, 무슨 일인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윤서영이라는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한편의 부조리 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또 윤성에게로 쏟아지는 두 아들들의 어떤 그 애정 또 그걸 지켜보는 김 교수의 또 다른 시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섞여 있는데요. 네, 그 작품이 좀 연극적이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보통 이렇게 장면화를 제가 많이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에 친절하지 않고 바로 장면으로 돌입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장편 소설에서와 달리 단편 소설에서는 어떤 이야기의 유장한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시적인 비약이나 생략 그리고 뭐 압축이나 장면화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빈 곳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 장면과 한 장면 사이에 비워놓음으로써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독자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소급적으로 그 앞에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극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을 어떤 시시콜콜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 장면 속에서 장면에 대한 묘사나 행동, 대사 이런 것들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그 약홍이 끓는 동안에서는 그걸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면이 있어요. 그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인 윤서영은 그동안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 때문에 친척의 집을 이렇게 떠돌던 그런 대학원생입니다. 이제 그런 고학생에게 그런 가차 없는 어떤 결말을 주셨어요. 그렇죠. 김 교수와 똑같이 거의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 개인에게 아무 죄도 없는 한 개인에게 왜 이렇게 어떤 무자비한 것이 닥치는가인데 사실 보면 그 머뭇머뭇하면서도 주인공이 어떤 불행에 대한 예감이나 그 끌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그 선망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불행에 대한 그런 매력, 매혹 같은 것만큼 또 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음울한 그 분위기에 본인도 굉장히 거부하면서도 끌려 들어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녹아들지 못한 또 겉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우연을 빌어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혐오나 처벌 이런 것들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윤서영이 더 행복해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행복과 불행을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드디어 쉬게 된 거죠. 더 이상 낯선 환경과 조우하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본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쩌면 가장 끔찍한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작품 속에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약홍이 끓는 동안에서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옥과 섭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아요. 네. 그 두 형제의 어떤 미묘한 갈등. 네. 그리고 아마 그 욱인가요? 동생의 욱이죠. 동생 욱이 그 습관적으로 내뱉는 어떤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내는 어떤 그런 보복구라고 하는 그런 의성어 같은 것들. 또 그 윤서영이 그 집에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어떤 환자의 배설물과 또 노인의 어떤 냄새와 그 사이를 뚫고 냄새가 나오는 어떤 약홍의 비릿한 끓는 냄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운의 어떤 그런 매혹적인 그런 냄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천댁이 조막그릇 묻히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죠. 왜 신기가 불편하느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저분을 입으로 빨아들여서 그래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가기 전에 그 오해를 했거든요. 예. 짧은 오해가 발생하죠. 예, 그 보통 이제 언어의 유희 같은 것들, 그 뭐 같은 동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근데 그런 것에 제가 뭐 크게 집착하는 편은 아닌데요. 오히려 언어가 스스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말려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보통 일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특히 그 약홍이 끓는 동안에서 그 주인공은 뭘 잘못 알아듣는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제 말장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무엇을 잘 이렇게 잘못 알아듣거나 또는 못 들어서 인생을 말아먹기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뭐 회한이 남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착실한 대학원생이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상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외설적인 상상을 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도입하는 거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잔인하고 성질이 불같았던 클레오파트라는 전령에 대해서만은 일견 공평무사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에게나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에게나 똑같은 양의 황금을 주었다.
다만 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는 황금 덩어리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나쁜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는 녹인 황금액을 목구멍에 부어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끓는 황금액을 전령의 목에 따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에 커피포트로 커피잔에 물을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또 다른 단면, 가을이 오면. 예, 가을이 왔지만 예,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에 등장하는 이름만 너무도 특별한 이름을 지닌 예, 로라라는 예, 여인이, 여자 대학원인 학생이 나옵니다. 대학생이 나옵니다. 그 굉장히 고질적인 어떤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가지고 있고 외모는 너무도 자신이 보기도 예쁘지 않고 거기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할 대로 궁핍해서 버스비까지 아껴야 되는 그런 여학생인데요. 로라가 단 한 가지 미역이라는 것에서 미역국을 먹지 않듯이 미역이라는 것에서도 떠올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니든 그 속에 등장하는 사내든 어떤 그런 우아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가을이 오면이라는 작품은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써서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참 다르더라고요. 특히 여성 독자분들은 그 로라에 완전히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로라가 그 어머니를 왜 싫어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남성 독자분들은 이거 왜 이러냐, 딸이 이렇게 엄마를 싫어하고 너무 못됐다,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모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굉장히 로라를 비난하는 그런 독법으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녀 관계의 그 독특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녀 관계는 참 많은 작가들이 다루어 왔고 또 여전히 화두가 될 텐데요. 여기서의 모녀 관계는 그 보통 딸들이 어머니에게 바라는 건 모든 아들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그리고 나한테 헌신하고 희생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들의 태도가 양가적이어서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헌신을 하지만 딸에게는 어떤 묘한 경쟁 관계 있고 그것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좀 종속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물며 그 어머니가 좀 우아하고 딸이 못났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왕비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딸은 시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성장해온 딸이 나중에 이제 그 집안 재산도 다 말아먹고 이제 교회에 얹혀 살면서도 여전히 우아한 척을 한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어떤 원한과 복수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될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에까지 그 어머니가 본인의 우아함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어떤 것에 대한 그 분노 같은 것이 계속해 안으로 쌓이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참 역겹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딸의 가엾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 가을이 오면에서 그 로라가 이제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존재감이라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다가 담배 피울 줄 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의 눈에 들게 돼서 아주 작은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아이들용으로 개작을 하는 그 책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예요. 네. 예. 왜 그 책을 또 인용해 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에서 아마 온 거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그 투영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왕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아름답고 우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만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돌보질 않죠.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이 로라라는 이 주인공이 그 둘의 절절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을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타난 클레오파트라의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이제 보게 돼서 그러니까 사람은 참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 정말 거기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이제 가져왔고 사실은 세계의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속에서 한 가엾은 대학생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출판사에 잘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인물과 자기가
자꾸 이렇게 어떤 인생이라는 텍스트에서도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볼 수밖에 없는 것만을 보는 그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역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자꾸 하잘 것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 탓도 있지만 본인 탓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예. 그 가을이 오면에 로라나 또 약콩이 끓는 동안에 김 교수의 아들 상욱이나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문상의 오정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연민이 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어떻게 보면 자학적이기도 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피폐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즐겨 단편에 쓰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가혹한 세상을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신지 궁금했어요. 물론 세상이 가혹하니까 뭐 인물들도 비틀리고 뭐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유독 제가 이제 어떤 인물에 사실 그 인물들이 좀 염증이 나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짜증스러운 면들을 보이는 것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인물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귀여운 모습을 띄었을 때가 많고 남한테 인정받기 노력했을 때가 있을 텐데 이 단편이란 어느 한 장면, 인생의 어떤 결정적 장면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그 인간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인물들이 이렇게 파열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쌓였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물인가를 입증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약이 오르거나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인물을 그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의 면들인데 사실은 그런 면들, 그런 괴물 같은 면들이 모든 사람 속에 있고 제 속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끄집어내지 않았다 뿐이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꺼집어냈다 뿐이지 그런 것들은 다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들, 그런 게 가장 인간적이고 저는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네, 그 니체의 어떤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 괴물과 싸울 때는 그 괴물이 되지 않, 그 싸움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 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예, 그 특히 권여선 작가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오히려 그런 면들이 많이 투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뭐 남자도 물론 괴물이 되고 그러겠지만 그 여자의 괴물성은 사실은 여자들은 자라면서 어쨌든 외부의 시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느끼고 그것에 잘 반응하도록 그렇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괴물 같은 면을 꽁꽁 감추면서 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더 좀 추악하고 그런 면들이 될 텐데 사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웅적인 그런 강인함을 가지지 않은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영혼은 참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괴물들은 사실 무슨 큰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괴물과 관계없이 아주 작고 가엽고 슬픈 괴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데 요 정도의 괴물성 같은 건 정말로 귀여운 면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 저는 그런 끔찍한 정말 저 스스로도 구토가 나올 만큼 그런 끔찍한 어떤 괴물들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가을이 오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내부를 불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옥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약공이 끓는 동안에는 노력하는 그만큼 인생은 나빠졌다. 몸을 뒤틀수록 발버둥을 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외면당하고 파손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냉소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떠나서 그런 자신마저도 가혹하게 아주 이렇게 파헤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을 만큼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집요하다. 예. 왜 그 가을이 오면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나오듯이 학을 떼게 있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노력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망가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인간인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점점 이제 그 희망이 없다라는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기울어져 가는데요. 그런 인물들의 그 처절한 좌절과 그 흉포해지는 그리고 추악해지는 그런 면들을 이 세상에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제가 또 분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서 인물들을 고문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녀의 어머니는 탁월한 회방꾼 역할을 했다. 그녀는 결국 큰 고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을 떠났을지 모른다는 망상이 그날 아침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큰 고모님 댁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로 실연을 당했단 말이야? 나는 그녀가 실연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랐다. 실연의 상대가 혹시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민망하고 얼토당토하는 의혹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 대신 그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금전적인 문제 따위로 배신할 놈을 사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가 하는 오라비 같은 회환이 밀려왔다. 그저 내 생각에 라며 그녀는 빈 국그릇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여전히 의심쩍어하는 내 표정을 보고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 시점에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었어. 하지만 워낙 몰리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불현듯 내 여자가 나를 떠난 이유가 금전적인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럴 수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워낙 몰리고 있는 셈인가? 어이없게도 그랬다. 그녀가 내 컵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마셔. 2008년도 이상문학상을 받은 사랑을 믿다라는 작품으로 이제 훨씬 대중적으로 독자들을 더 많이 얻으셨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괜히 한번 나도 사랑을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믿다의 그 주 배경은 찜 요리를 하는 이제 예. 예, 술집이 배경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찜 요리라는 요리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 그 사랑을 믿다가 이제 그 뜻밖의 그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작품은 제가 분홍 리본의 시절을 책으로 묶어내고 나서 하도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이렇게 불쾌하게 읽고 나서 찝찝한 마음이 남는 그런 소설을만 쓰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손을 풀고 그냥 가볍게 힘 안 주고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그 아주 대중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약간 오리무중이지 않느냐 뭐 이런 평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썼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남녀가 만나서 당연히 이제 저는 그 남녀를 만나게 하면 같이 뭐 할 일이 그렇게 술을 먹이는 일인지 맛있는 안주와 술을 먹이는 걸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자기의 그 실연담들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의 그 중심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저는 그 음식에 그 자꾸 그냥 뭐 안주를 시켰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꼭 무엇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식성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격이고 운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그래서 좀 질려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은 걸 알지만 저는 또 제 스타일이니까 결국은 그 지나간 사랑 이야기고 어긋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 여자 주인공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집인 줄 알고 사람들이 쭉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 그 친척집에요. 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그렇게 어긋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오해가 언제나 개재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낯선 여자들이 앉아있고, 근데 그게 또 그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는데, 낯선 여자들을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만났고,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자기는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나올 때야 그게 어떤 것으로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깨워지는 거죠. 그런 이상한 경험. 사실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심한 불행에 빠져 있는데 나는 고작 실연? 이런 정도의 그런 뭐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자기 상처가 좀 작다고 해서 갑자기 뭐 고통을 안 느끼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여주인공이 느낀 것은 그런 그 약홍이 끓는 동안처럼 어떤 불행의 분위기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불행이 만연한 분위기, 그 친척집의 그 퇴락한 거실이라든가 방치된 그런 가구들, 그런 속에 모여있는 점을 보러 온 새 여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굉장히 낯선 불행들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러고 나온 것. 근데 그런 느낌은 평생 참 잊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한 사람을 그 어떤 그 매듭 지어주고 어떤 한 시절을 끝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 그 두 남녀가 사랑이 깨지게 된 게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거라는 추측도 하게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치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처럼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곧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랑을 믿다라는 제목에서 사랑과 믿음은 어쩐지 좀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걸 단 성인으로서는 예, 씁쓸한 조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그 금전적인 문제가 뭐 전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다뿐이지 모든 연애에는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 여주인공이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그 두 남녀 다 어느 정도 소시민적인 삶을 영위할 정도의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경제력들을 갖추고 있고, 그럴 때 속물적인 가치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묻게 되는 것이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또 그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항상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사소한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여주인공이 친척집 유산을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뭐 감추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자가 자기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가볍게 처리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그 밑에는 그런 경제적인 게 깔려 있지 않나. 그런 걸 너무 심각하게 다룰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쩐지 그 권여선 씨 하면 그 푸르른 틈새에 나왔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말하는 주전자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그 물질성과 비물질성 사이에서 예, 어떤 그런 묘한 조합 뭐 이런 것들도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낭독을 부탁드려야 하는데요. 예, 어느 구절을 고르셨는지요? 예, 가을이 오면에서 그 제일 저는 로맨틱하고 행복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라와 그 남자가 같이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네. 장면 읽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햇반과 김치를 사온 남자는 1미터 남짓밖에 안 되는 그녀의 짧은 싱크대 앞에 서서 붙박이 찬장의 위아래 문을 모두 열어보더니 거의 아무것도 해먹지를 않는 부엌이구만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방문 안쪽에 앉아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무슨 사람 사는 집에 프라이팬 하나가 없어? 진짜 없어? 네. 그녀는 겨우 입술만 달싹거려 대답했다. 접질린 발목이 뿌듯이 부어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프라이팬 대신 하나밖에 없는 라면용 편수 냄비를 찾아내 가스 버너 위에 올렸다. 기름 없어 기름? 네.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다 없어?
네, 남자는 할 수 없다는 듯 달군 냄비에 그대로 김치를 쏟아붓다가 손목에 살짝 스냅을 주어 김치 봉지를 꺾었다. 권여선 작가가 추천한 책 속의 책. 미국 청소년 문학을 대표하는 로버트 코마이어의 나는 치즈다. 한 소년의 자아찾기와 함께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성장소설입니다. 엘리자베스 문의 장편소설 어둠의 속도는 자폐인의 시선을 통해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작품입니다. 유쾌한 감동과 반전을 선사하는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잘 알려진 작가 로알드 달의 단편집입니다. 다른 나라로 떠난 이민자들의 삶과 그리움을 담은 이민자들. 타국에서의 고충과 애환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존재의 망각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권여선 작가와 만나는 동안 문득 소주 한 잔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랑을 믿다 도입부에 나오는 그런 단골 카페 같은 곳을 한 곳 만들어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그곳에서 차도 좋고 술도 좋고 혼자 앉아 자신을 생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을 삼키 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